It'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I made my bed. 별로. 오늘은 일단 머리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빨간 머리가 됐어요. 오늘은 날이 흐리니까 숙소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온 곳은 홈플러스 서귀포점. 제가 등산을 좀 해보고 싶은데 옷이 다 면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에 어울릴 만한 옷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샀어요. 이제 I'm sorry I'm not perfect but I knew that I wouldn't be. 도착했습니다. 되게 이쁜 숙소죠? 이번 숙소는 새가 있는 숙소입니다. 안녕. 뭐라고? 방금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예, 뭐라고 해요? 인사하던데요? 그러게요.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한 명이요. 저 아까 문의 드렸었는데 네, 애완견이랑 같이 온다고요. 아, 반대편이에요? 네, 길 건너 일쪽이에요. 네. 건너편으로 네. 가시면 되게 럭셔리한 숙소에 왔죠. 숲속의 집처럼, 통나무 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숙소입니다. 어, 추워! 한번 해봐. 되게 내성적인 애냐, 너는? 안녕? 안녕? 야, 호이? 뭐야? 그건 웬 포즈야? 잘 가. 저의 숙소는 길 건너편에 있대요. 힐링 몇 호? 여긴데? 빠빠빠빠빠밤. 이곳이 바로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어때요? 되게 좋죠? 저 산방산이 보이는 굉장히 좋은 숙소고요. 집 바로 앞에다가 차를 빡 댈 수 있어서 물건 같은 거 나르기도 쉽고 혼자서 이렇게 독채를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과연 어떤 방이 나를 반겨줄지. 오, 괜찮은데? 좋은데? 짜자잔, 이렇게 통나무집 느낌이 나요. 근데 약간 공간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여기 창이 있고 조그만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식사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빠르다. 오, 되게 아늑한 공간이 나왔죠. 이곳이 오늘 밤 저의 침실입니다. 별이에게, 멍멍이 별이에게 방해받지 않고 포근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2층 다락방이고요. 여기는 가운데가 이렇게 높아요.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 이렇게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독채잖아요. 이런 독채는 약간 난방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돼요. 좀 춥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되게 따뜻한 온화한 기운이 확 감돌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조명이 다 주황색 불 그리고 간접 조명을 사용해요. 그래서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 거죠. 2층이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천장이 오픈돼 있어서 밑에가 다 보이고 1층에서는 천장이 높아서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이고요. 거실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엉덩이로 앉아가면서 내려가야 돼요. 이게 계단이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까요? 계단이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솟아있어요. 그래서 오르내리기가 약간 좀 불편한데 뭐 이런 것도 재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이렇게 텔레비전이 있고요. 반대편에 쇼파가 있어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쇼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실이고요. 이 거실에 특이한 점이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 선풍기가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 모르겠어요. 선풍기가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달려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창문이 있죠. 창문이 여기 유채꽃 뷰예요. 그리고 옆에 또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여기가 뒷문이에요, 뒷문. 뒷문인데 뒷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로 이 유채꽃 밭을 감상할 수 있게. 되게 좋죠. 마치 유럽의 무슨 알프스에 있는 별장에 온 듯한 기분인데요. 와, 이런 독채를 제가 하루에 5만 원씩 빌렸어요. 5만 세금까지 다 합쳐서 3박 묵는데 얼마더라? 17만 원 정도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되게 소소한 건데 여기 신발 있죠? 여기 신발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 왜지? 강아지 때문인가?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군요. 너무 어두워졌나? 여기 집들이 이쪽은 왜 그걸 뭐라고 그러지?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같은 집들이고 이쪽은 코티지라고 하죠. 오두막 집. 우와. 분위기 좋다. 수영장. 나무 데크로 돼 있네. 역시 아직 시즌이 아니라 오늘 또 추워요. 수영장이 아직 개장할 시간은 아닌데 아담한 사이즈의 수영장이 있고요. 아이고, 여기는 동백나무가 꽃이 만개했네.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까 간단히 저녁을 먹도록 하죠. 짜란!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구나. 처음 먹어본데. 곤드레 비빔밥에 뭐지? 버섯만 넣었어요, 버섯. 유기농 장흥 표고버섯. 버섯 하나만 썰어 넣었을 뿐인데 훌륭한 요리로 재탄생했죠. 별모닝. 기가 막힌 하루입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되게 숲의 향기가 물씬 느껴진다. 숲의 향기가. 와. 잘 먹겠습니다. 별이가 사료를 바꾸고부터 배가 터지도록 막 사료를 와구와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밥을 먹고 별이랑 산책을 오래오래 길게 길게 다녀오겠습니다.
voice so I can listen back again. And I'm sorry I'm not perfect, but I know that I wouldn't b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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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별이를 싫어하는구나. 미안해. 미안 미안. 어, 깜짝이야. 화가 매우 났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미안. 미안. 괜찮아. 미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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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낑깡인가? 탐스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올렸네. 낑깡인가?